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영조의 후궁으로 사도세자를 모함해서 이모화변이 일어나는데 일조한 여인 숙이문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세자가 태어나기 전 영조의 첫 후궁이었던 정빈 이씨가 낳은 아들 효장세자 알고 계시죠? 이 효장세자는 10살 나이로 일찍 요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혼인을 한 상태여서 어린 나이에 세자빈이 되었던 현빈 조씨는 이 효장세자가 사망했을 때 14살이었는데 이렇게 또 어린 나이에 혼자 몸이 됩니다. 현빈 조씨는 긴 세월 궁에 남아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다가 1751년인 영조 27년 37살의 나이로 병사하게 되는데요. 사실 영조는 평소 홀로 남은 며느리를 굉장히 안쓰러워하고 많이 아꼈기에 딸을 잃은 듯 슬퍼했다고 합니다. 영조가 직접 지은 묘지명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마음을 알아주면서 지낸 지 이제 25년이나 되었는데 또 마음을 알아주는 효부와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으니 이 뒤로는 추모하는 폐포와 슬퍼하는 마음을 다시 누구에게 말하면서 풀 수 있겠는가 하면서 애통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애하고 아꼈던 며느리가 사망을 해서 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상을 치르는 도중 영조가 어여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현빈 조씨를 모시던 궁인 문씨였는데요. 당시 57세였던 영조는 이 어리고 아름다운 문씨가 참으로 마음에 들었던지 그녀에게 승은을 내리고 자신의 빈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현빈 조씨가 지내던 창경궁 건극당 아래의 고서헌이라는 전각을 문씨에게 늘려서 살게 해주었다고 하니까 문씨를 많이 총애했던 것 같습니다. 현빈 조씨가 사망하고 1년 후 문씨는 첫딸 화령옹주를 낳게 되는데요. 시기를 따져보면 문씨는 이 현빈 조씨 상중에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어여쁜 여인을 품으며 며느리를 잃은 슬픔을 달랬던 것일까요? 자, 여튼 문씨는 딸을 낳은 그 이듬해 정사품 소원에 봉작됩니다. 이때 영조는 문씨를 소원으로 봉작하는 교지에 어보를 찍게 하는데요. 대개 책봉이나 벼슬을 내릴 때는 그 교지에 어보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명지보라는 도장을 찍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조의 명이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승지 윤광이가 정사를 열 때가 아니면 어보를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를 거부한 겁니다. 영조는 임금의 명이 있는데 승지가 어찌 감히 이를 어길 수 있겠는가? 정사가 아니더라도 어보를 찍는 것은 전례가 있으니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라고 명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꼬장꼬장한 윤광이는 후궁의 봉작을 승지를 시켜 갑자기 어보를 찍게 하면 반드시 뒷패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비록 죄를 받게 되더라도 감히 하교를 봉행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명을 받들지 않았고 영조는 결국 다른 승지를 시켜서 어보를 찍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어보 찍기를 거부하니 윤광이를 야 너 되게 정직하다 야 하면서 굉장히 가상하게 여겨서 이조참의에 제수했다고 하네요. 문씨에게 이 종사품을 건너뛰고 정사품 품계를 내린 거잖아요. 거기다가 후궁 첩지를 내리는 교지에다가 어보를 찍게 했다고 하니까 문씨에 대한 영조의 총애가 굉장히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젊고 어여쁜 문씨에게 아주 푹 빠져 있었나 봅니다. 자, 이제 소원이 된 문씨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소원 문씨는 야망이 큰 여인이어서 이번엔 꼭 왕자를 생산하리라 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당시 사도세자는 10대 후반이었는데 또 영조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영조가 세자를 많이 미워하고 있음은 문씨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낳은 아들이 세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은 겁니다. 사실 지금 세자 자리에 있는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도 궁녀 출신인데
내가 똑똑한 아들 하나 낳으면 내 아이가 세자가 되지 못할 것도 없지 하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바라며 아이를 딱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딸 화길옹주가 태어납니다. 훗날 정조가 남긴 윤음에 문씨가 임신을 할 때 민간에 사내 아이를 구해놓고 딸을 낳을 상황을 대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야사에는 문씨가 사내 아이를 들여오려고 하다가 영의정 이종성에게 발각돼서 무산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또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도 이 문씨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신민년 한겨울에 현빈궁이 돌아가시니 영조께서 효부를 잃으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장례에 친히 임하셨는데 대조의 간곡한 정성이 안이 미치는 데가 없었다. 그런데 장례 후에 영조께서는 그곳의 시녀 내인인 문녀를 가까이 하셔서 아이를 뱄다. 그 오라비는 문성국이라는 놈인데 그것을 별간에 임명하시고 누이도 총애하여 계유년 3월 옹주를 낳으셨다. 그때 인심이 소요하여 이상한 말이 퍼지면서 소문이 자자하였다. 그들 남매는 아들을 못 낳으면 다른 자식이라도 데려다가 아들을 낳았다고 속이려고 할 사람이다 라는 소문도 있었고, 문녀의 어미는 중에서 속세로 돌아온 것인데 딸의 해산 때문에 들어온 것이다 라는 소문도 있었다 하면서 말이죠. 소원 문씨는 자신이 또 임신을 한다면 이번에는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 그러려면 일단 눈앞에 보이는 저 세자를 치워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오빠 문성국과 함께 영조와 세자 사이를 계속 이간질을 했고, 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김상노와 결탁을 해서 사도세자를 밀어내는데 열을 올리게 됩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문씨의 오빠 문성국은 사도세자의 처소인 동궁전의 별감들과 내통을 해서 이 별감들이 사도세자의 자잘한 일들을 다 문씨에게 알려주었고, 문씨는 이 일을 부풀려서 영조에게 일러바쳐서 부자간의 사이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또 문씨 오빠 문성국이 사도세자가 부왕이 잠든 곳을 살펴보는 일이나 친히 대전에 올릴 음식을 살피는 일 등을 게을리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사도세자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여인을 차지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사도세자가 병증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과 이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더해져서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게 됩니다. 또 이 낙성당 번역에 불이 났는데, 이거는 드라마에서도 자주 다루는 이야기죠. 낙성당에 불이 났는데 영조는 사도세자가 또 병증을 일으켜서 불을 지른 것이라며 크게 화를 내고 꾸짖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꾸지람을 들었던 사도세자는 너무나 울분이 폭발해서 저승정 앞뜰에 있는 우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불은 사도세자를 모함하기 위해 문성국이 낸 불이라고 합니다. 정조는 훗날 이 낙선당의 화재도 문성국에게서 빌미한 것이고 금정의 변도 문성국에게서 연유한 것이었으니 통탄스럽고도 통탄스럽다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하게 되죠. 또 한중록에 문성국이란 놈이 무슨 심정으로 동궁에게 그리 흉한 마음을 먹었던지 간사하고도 흉악한 인간이었다. 성국이는 별감에서 사약으로 승진하고 누이는 신민년 겨울부터 영조의 사랑을 더욱 받아 남매의 유세가 극에 달하였다. 영조께서 모르실 때도 의심하셨는데 날마다 들으시니 불쾌하신 마음에 부자 사이는 갈수록 가깝해지니라. 구군이 불행하여 요녀와 간적까지 나니 서럽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이 문씨는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를 무시하고 대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당시 대왕 대비 인어나무가 친히 회초리를 들어서 문씨를 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회초리를 든 것을 본 이가 있었으니 사도세자가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매를 맞으며 문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의 수모는 내 꼭 갚아주리라 하면서 이를 갈지 않았을까요?
사두세자는 병증을 알아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켰고 또 그를 밀어내려는 이들의 모함까지 더해져서 결국 영조 38년 디주에 갇혀 사망하는 이모하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처벌을 하는데 적극 동참한 이가 바로 문씨와 손을 잡았던 김성노입니다. 이를 두고 훗날 정조는 문성국은 천한 보계, 그러니까 양반이 거느리는 종 출신인데 살무사 같은 성질을 가지고 안으로는 요망한 누이를 끼고 밖으로는 반역한 재상과 결탁하여 무릇 낮이나 밤이나 준비하는 것이 찬탈하려는 흉계가 아니면 곧 시역하려는 음모였다 하면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문 씨는 사도세자가 사망한 지 10여 년이 지난 뒤 뒤인 영조 47년 종이품 수기로 진봉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식을 낳지는 못했죠. 당시 영조는 80세가 다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더 이상 자식을 낳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조가 세손 이산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서 대통을 잇게 했으니 문씨는 하루하루 불안한 날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1776년 4월 27일 조선의 임금이 된 정조.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아주 긴 교지를 내려서 그동안 문씨가 저질러온 죄악을 호거하는데요. 정조의 분노가 느껴지는 교지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달의 이 날을 당하여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목이 막히며 마치 살고 싶지 않다. 아, 문성국의 하늘에 맞닿고 땅에 극하는 죄악은 내가 마음을 썩히고 뼈에 새기며 분을 품고 애통을 씹게 되는 것이다. 만일 오늘날에 있어서 환하게 유시하지 않는다면 백관과 만민들이 어떻게 이 역적의 본말을 알고서 하늘에 맞닿고 땅에 극하는 죄악을 함께 붕괴하고 통탄할 수 있겠는가? 문성국의 죄는 비록 천만 번 주륙한다 하더라도 어찌 천지에 가득 찬 죄악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고 신명과 인간의 분괴를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겠는가? 매냥 문녀가 아이를 가지게 된 때를 당하면 몰래 양인의 아이를 구해놓고 안팎에서 서로 선동하여 은밀히 찬탈하기를 도모했었으니 이는 바로 여부리가 진나라를 도적질하려 했던 음모와 같은 것이고 중신돈이 고려를 망친 술책과 같은 것이다. 또한 우리 대행 대왕께서 궁궐을 엄하게 하고 반역의 근원을 막지 않으셨다면 저 문성극의 흉악한 음모가 어찌 시도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였겠는가. 이는 진실로 고금을 통하여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한 일찍이 잊지도 않았던 난적이다. 매냥 생각이 한번 미칠 때마다 거듭거듭 마음이 서늘해지고 뼈가 떨리게 된다. 와, 분노가 느껴지세요? 사실 제가 읽은 것도 굉장히 긴데 엄청나게 긴 교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조선왕조실록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국상이 끝난 후에 문씨, 그러니까 숙이 문씨는 사도세자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자코를 삭탈당하고 유배보내진 뒤 끝내 사약을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오빠 문성극도 노적에 오르고 가산을 정몰당하게 됩니다. 노적이라는 것은 반역을 행한 중재인에 대한 죄인을 극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했다라는 것이니까 오빠 문성국도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문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노비가 되었고 문성국의 아들 문경행은 유배를 보냈고 또 나중에 숨어 지내던 문성국의 차남도 결국은 발견이 돼서 유배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씨의 일가 친척들도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서 고초를 겪게 되었죠. 이 숙이 문씨에게는 딸이 두 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화령옹주와 화길옹주가 있었는데 당시는 화길옹주는 사망을 하고 화령옹주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대신들은 이 옹주들의 자기를 박탈해야 한다라는 이 상소까지 올렸는데 정조는 두 옹주는 선대왕의 혈육인데 어찌 응당 연좌되어야 할 사람이겠는가. 두 옹주는 문씨가 흉계를 꾸밀 때 강보에 쌓인 악이었을 뿐이다 하면서 이 옹주들을 감싸주게 됩니다. 그 덕에
화룡홍주는 순조대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 정조 1년 영조와 귀인 조씨 사이에서 태어났던 화유옹주가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 정조가 선조의 옹주 가운데 궁중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단지 이 옹주 하나뿐이었는데 하면서 옹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말을 한 걸로 봐서 화룡옹주는 옹주 자기만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고 궁궐 출입도 하지 못하고 옹주로서의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씨의 둘째 딸 화길옹주는 영조 48년에 19살 나이로 요절을 했는데요. 일찍 죽은 것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머니와 외삼촌의 죽음과 외가가 풍비박산 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화룡홍주의 남편 청성이 심는 거는 정조 5년 숙이문씨의 집을 마음대로 처분한 죄로 또 삭직당하기도 합니다. 화룡홍주는 1821년인 순조 21년에 사망했는데요. 순조는 왕실 종친의 예로 장사를 치러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영조의 후궁이 되었다가 더 큰 욕심을 부려서 사도세자를 모함하다가 결국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에게 죽임을 당한 숙이문씨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